야, 이렇게 방전이 심하게 되나? 방전됐나 보네. 농땡이를 깠더니 방전됐나 보네. 어머나, 그런가 보네요. 방전되면 안 되는 게 맞. 이것도 안 되고요. 트렁크도 안 되고 주유구도 안 되고 자동으로 되는 건 다 안 됩니다. 보세요. 주유구 못 열고. 이 버튼도 안 먹어요. 여기다 해도 되나? 이거 이틀 조금씩 안 왔다고. 너무 블랙박스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무지 덥네요. 저녁 7시가 다 됐는데도 상당히 덥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온도, 차량들 운행 때문에 도심이 엄청 뜨겁고요. 얼마 전에 2주 연장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영상을 못 찍었죠. 거의.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M본부에 있는 어떤 분이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있는데 별 관심도 없고 뭐 해봐야 뭐 맨 거기서 거기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갔다부터 이렇게 말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 앞에는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 저기 중구 어디? 황학동 롯데캐슬. 네, 신설동 역에서 이렇게 가시면 언제나 지난번에 구입했던 그 공기청정기는 인터넷으로 해서 다시 팔아야 되겠어요. 사용도 안 해봤지만 그냥 차라리 필터 빨리 갈고 차량 청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샀나 몰라. 아마 제가 1년에 헛짓거리하는 돈 저축을 하면 차 하나 뽑을 거예요. 차 하나 뽑아. 차 안에도 지금 택시 운전하고 상관없는 카메라니 마이크니 이런 거 계산하면은 기본 타이어 한 8짝 이상은 바꿀 거예요 아마.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정말. 이게 택시가 많은 거야. 택시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애만 택시들 다 욕먹는 거지. 여기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약 700m 강변 물거 차로 대교 반대 오른쪽 도심
여기요? 아니면 저기? 여기죠 이제. 여기 작업 차량 앞쪽에서 해드릴게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네.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놓고 가는 건 넘어서고요. 안녕하세요. 네. 티맵 택시. 티맵 택시. 배차 성공.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이고 참 아니 여기가 무슨 사우나야 목욕탕이야 어? 이런 걸 왜 여기다 놓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아니 우산, 지갑, 뭐 가방 별의별 거 다 놓고 다니는 거 봤어도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신고 있던 양말은 또 왜 놓고 가? 아 참. 가는 거지? 어디로 모실까요? 신내동. 신내동이요? 신내동 어디? 신내 지하차. 지하차도요? 어느 쪽 길로 가야 될까요?